이제 불을 다시 켜주시고요. 네. 아까 채 썰어놓은 고기, 돼지 등심 300g이에요. 여기다 놓고 같이 볶아줄 거예요. 진짜 맛있을 수밖에 없다, 정말. 그러게. 아, 아까 그 왕쌤께서 그러셨잖아요. 아, 저 불향을 우리만 맡기가 너무 아깝다. 네. 저도 가끔씩 이게 알토란 보면서 우리 알강이 여러분들한테 정말 이 향과 이 맛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러게. 4D가 나와야 돼.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4D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아, 오늘 요리 정말 간단하잖아요. 네. 알토란 보면서 직접 바로 하면 됩니다. 맞아요. 아, 하면서 보면 4D로 느낄 수 있습니다. 맞아요. 네. 아, 네. 따라갈 수 있어, 속도. 아니. 드디어 다시 또 코안에 갇히네, 지금. 네. 아, 어머, 아, 진짜. 돼지고기 넣고 이러니까. 그러게. 네, 그다음에 돼지고기를 볶으실 때는 아시죠, 이제는? 충분히 볶아줘야 고소하다는 거. 맞아요. 아. 그래서 충분히 볶아주세요, 여기서. 지금 소리 좋고, 네. 향도 좋고, 네. 보기에도 좋고, 네. 다 좋아하시는데. 네. 맛도 좋을 거예요. 다 익었죠? 네. 자, 이때 여기 손질해놓은 시금치를 넣고 같이 볶아주면 끝! 자, 이제 볶아볼게요. 이야, 부심하다. 저게 금방 숨이 또 죽는단 말이죠. 어우, 소리 봐. 진짜 빗소리 같다. 어, 소리 참 좋아. 네. 아, 시금치는 넣으면 한 2분 내로 끝내요. 네. 근데 이걸 완전히 익을 때까지 다 볶지 마시고요. 어느 정도 숨만 죽으면 돼요. 맞아요. 그래도 될 것 같아요. 네, 먹는 샐러드도 중간에 먹으니까. 잔열로도 계속 익어요. 다른 그 채소 부재료보다 시금치가 정말 탁월하고 좋은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시금치가 영양도 좋고. 그럼 그럴 것 같아요. 이건 뭐야, 음식. 네, 다이어트나 뭐 이렇게 독소 빼는 데 참 좋다고 하잖아요. 그쵸, 그쵸. 이 돼지고기의 느끼한 맛을 완벽하게 잡아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지금 벌써 다 볶아졌어요. 네. 아. 근데 이때 불 꺼주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볶는데 2분 걸렸나요? 아니요, 아니, 안 걸렸어요. 숨이 금방 죽잖아요. 네. 아까 시금치가 이만큼이었는데 그러네. 별로 없어요. 금방 숨이 죽네. 자, 그다음에 한식에서 빠질 수 없는 게 있죠. 참기름. 여기다 2큰술 딱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다 깨도 약간 뿌려주세요. 아, 진짜. 아, 대박. 냄새 진짜 대박이다. 참기름 넣었더니 그렇죠. 아, 대박. 응. 오. 와.